좋은 날씨죠? 오늘은 2017년 유리그 개막전 아주대학교 대 고려대학교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곳 아주대학교 홈 경기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아주대는 대학 축구의 성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별칭을 갖게 된 이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주대학교 축구부에서는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유니폼도 판매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뒤에 마킹도 해드려서요. 저희가 유니폼에 신청을 받고 각자 결제했으나 나중에. 원래 판매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주문으로 유니폼이랑 스타킹이랑 머플러만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경기 당일에도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티링은 저희가 수익금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판매되는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관중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제 그런 프런트로 인해서 저희가 홈에서 쉽게 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뭐 팀으로서도 뭐 선수들이도 예,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프런트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주고 아이디어를 안 내준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부착하는데 프로 경기 못지않은 그런 우리 프런트에서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점점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이런 응원 문화도 발전하고 대학 축구 문화가 발전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아주 대학으로서 뿌듯합니다. 네, 오늘 경기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렇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이렇게 좋은 경기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